전 사실 좀 말투가 잠이 오는 스타일이고요. 생각보다 생각이 많은 편이고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그 디오 선배님 노래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. 네, 많이 좋아합니다.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십니다.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. 아기라서 R을 못 마신다. 저는 R을 즐겨 마십니다.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. 아, 전 둘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유키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 고르겠습니다. 약간 몸부림 같은 거 많이 치고 한 번씩 말도 하고 그리고 일단 잠에서 잘 못 깨요.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. 아침에 제가 학교로 가는데 그 새벽부터 제 알람 소리 듣느라 항상 고생이 많아요. 저는 사실 그런 거 모르고 막습니다. 그 별명은 강냉이라고 있어요, 강냉이. 기본 이모티콘 자주 쓰다가 너무 그런 거만 써가지고 고향 살던 친구가 하나 사줬어요. 그러시든지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안 쓰고 있습니다. 요즘에 제가 좀 못생겨지고 있는 중이라 마음에 드는 게 없고요. 다시 잘생겨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. 점심? 아침엔 너무 졸리고 부었기 때문에 못생겼고 저녁에는 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못생긴 것 같아요. 저는 월플라워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. 어우, 너무 좋더라고요. 옛날 드라마들을 좋아하긴 해요. 약간 추억에 빠지게 돼가지고 각시탈? 이거 저지 올리고 하던 거 뭐였죠? 시크릿 가든 하고 OST 다시 듣고 약간 이런 것들 좋아요. 다 들어오면 당연히 열심히 찍죠. 딱 하나 고르라면 OCF. 저는 김치찌개, 된장찌개. 아, 절대 안 먹는 음식은 아직까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. 편식 같은 거 안 해요. 애창고 끝사랑 좋아합니다. 항상 콘서트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콘서트를 못한 게 너무 힘들고 슬퍼요.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긴 한데 근데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, 이 일을. 꾸준히. 제 얼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. 제 모습을 만족하지 못해요.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. 잠 오는 목소리에 인터뷰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멋있는 모습으로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